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요? 뭘 다시 해? 내가 너한테 테스트 받니 지금? 뭘 다시 해? 아니, 점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요? 내가 점쟁이야. 네가 점쟁이가 아니라. 아니, 제가 무슨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 할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왜 해? 요즘 누가 시집살이 시키니? 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할 수도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주소. 주소요? 끝. 네. 이름. 나이. 저 지금 수 인사이래. 생일 고집이 있구나. 결혼해요? 네! 응? 와, 대박. 그래서 이렇게 해맑았구나.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응? 네. 궁합 보러 왔어요? 응? 네. 궁합 안 봤어? 아직 안 봤어요. 처음이야? 네. 결혼 날짜는 잡았고. 날짜는 누가 잡았어? 엄마가? 네. 응?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지. 엄마가 사주 봤을 텐데. 그래도 엄마가 보는 거랑 또 제가 보는 거랑 느낌 다르니까. 그래? 남자 사주 줘봐봐. 이름. 생일은? 남자가 사주가 좋네. 응? 그런 것도 나와요? 아, 그럼 벌써? 나오니까 얘기하지. 무슨. 너보다는 얘 제복이 좀 들었다. 머신애가. 응? 남편이. 응? 잘해야 되겠다. 언제 결혼해? 저희 내년 초에 하려고요. 속도 위반했어? 아니요? 임신 안 했어? 네. 근데 둘이서 사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 모시고 살죠? 아니요? 둘이 살아요? 네. 셋이 모이는데, 셋이요? 셋이 모이는데 언니야? 시어머니 신랑이 예비 신랑이 같이 산다는 얘기 안 해? 전혀. 이 형제 있어 위에? 네, 위에 형한분 계셔서. 형? 네. 두 형제야? 네. 형 잡아갔어? 네. 시어머니 지금 형하고 같이 안 살지? 네, 혼자 가세요. 근데 큰아들보단 작은 아들하고 살것 같은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 거라고 하시는데? 저희 지금 그렇게 말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응? 이제? 응? 이건 궁점이야. 신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야.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요? 뭘 다시 해? 내가 너한테 테스트 받니 지금? 뭘 다시 해? 아니, 점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한 번만 다시 해보면 안 돼요? 내가 점쟁이야. 네가 점쟁이가 아니라. 근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너 기분 나쁜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네가 좋은 쪽으로만 들으려는 게 네가 이상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랑 살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고 미래를 점치니까 너 그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온 인상을 써? 전볼 맛이 딱 사라지게. 아니,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왜? 뭐가 그래? 제가 뭐 시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얘너 이상하다. 야, 시어머니랑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온 인상을 써? 받아들이면 되지. 나중에 뭐 상황에 따라 맞춰서 뭐 따로 살게 되면 따로 살든가 그러면 되지만 어찌됐든 예비 신랑이 그럴 것 같은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할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했니? 네. 안했어?네.나중에물어봐봐.친구가있으면같이살것같아.어?어머니가지금큰아들하고안사는이유는 작은아들때문에안사는거아니겠어?근데큰아들쪽으로는안가고작은아들하고같이살것같고네가지금너운으로보면선생님봤을때는이남자괜찮아괜찮은데새식구가보여.그래서아까쯤에혹시라도애기가있나싶었는데둘이살지는않는다고실령님이말씀하신다.아니근데응아니제가요즘결혼하자마자시집살이할것도아니고시집살이를왜요즘누가시집살이시키니해보지도않고시어머니가시집살이할수도있는거지시어머니가될사람이같이살수도있는건데네가사안에따라같이안살고싶으면은네신랑될사람한테서로의견을잘맞춰야되지않을까?근데선생님정께는같이사는걸로나와.기분나쁘니?좋진않죠.왜이렇게말투가그래?선생님한테.선생님너한테없는말을해주는건아니잖아.응?내점사가마음에안들어?아니요.예.사람이말을하면이점을보고나서기든아니든어?받아들일자세가돼.너기분대로점볼것같으면점보면안되겠다.그렇게인상을들어올때는해피하게들어와고나갈때는야지렁이가입앞박몇개가들어가지금어?그렇게막기분이나쁜온인상을쓰고그렇게막그러면선생님점봐주고도선생님도불쾌해.아.응?네.그렇게해갖고는선생님결혼해서너온전하게네신랑하고안살것같아너.성질이그렇게까칠해갖고어떻게되겠니?안그래?그냥갈게요.감사합니다.안녕히계세요.저런애가 다녔어.아참요즘애들.